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로 웨이스트 실천들 잘하고 계시나요? 제로 웨이스트란 모든 제품,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를 배출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건데요. 현재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소각이나 매립되는 양이 많은 게 현실인데요. 저희 춘천 같은 경우 2021년 하루 소각 가능 쓰레기 양이 170톤인데 하루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200톤이나 됩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선 제로 웨이스트 실천 행사 중 하나인 이동식 자원순환 리필 트럭 담화 가게를 진행하는데요. 6월 9일부터 7월 3일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찾아갑니다. 담화 가게는 집에서 쓰는 플라스틱 뚜껑, 빨대, 아이스팩을 가져오시면 에코 코인으로 교환해 드리는데 받으신 에코 코인으로 대나무 빨대, 칫솔, 행주, 세제 등으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님과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천시 자원순환과 자원전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 최상규라고 합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저희 그 신동면에 있는 혈동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좀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립장을 2040년 정도까지 쓰기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2030년 전후에 더 이상 매립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춘천시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정말 뭐 위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로 웨이스트 춘천 2450 플랜이라는 장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제는 쓰레기 문제를 위기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저희 부서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담화가게 이동용 리필 트럭이 좀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은 7월 달에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필요하면 저희 사업 평가를 통해서 사역센터 쪽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을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고 올해 하반기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추경의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해보고 내년에 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자체를 좀 확장해 볼 생각입니다. 내년의 목표라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하는 거를 쭉 또 이어와서 내년에 어쩌면 춘천시의 시민들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담화가게 같은 자원순환 활동에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또 결과로 이어져서 춘천시의 재활용률이 우리가 목표는 2024년까지 80%였지만 60% 이상까지 2022년도에 목표 달성하는 거를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앞으로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통해 재활용과 재사용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